야, 뭐예요 이거? 이거 풀어놔. 뭐야, 이거 이렇게 힘들까 봐. 알겠다. 아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쳤습니다, 지쳤습니다. 아. 넌 또 해명을 해. 미안합니다, 지쳤어. 기자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는, 네. 신청국밥. 신청국밥 주었어요, 신청국밥. 예, 네, 진짜 맛있고.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제 미니카 망치로 깨제. 아, 너무 쉬워지고. 24km 걸려요. 그래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켰습니다. 네. 아니야, 사상 옆에는 이제 약간 무랄라해. 아니, 그거 뭐야, 합천 말하는 건데 합천이 무랄라하대. 아니, 이거 더 맛있어. 배가 더 맛있어. 만약 여기가 더 맛이 없다. 니들 입이 쓰레기. 정답은 나와있네요. 조금 맛있었는데. 섬에는 신청국밥. 아, 섬에는 신청국밥. 기념님 집은 다음 주에 갔네요. 다음 주에 이제 컨텐츠. 가정 방문. 사원에 가정 방문하고, 그 다음 탑블레이드 한번 발담가 보려고. 탑블레이드. 탑블레이드? 아, 탑블레이드. 피곤하지, 다 빡셌는데. 하지 말라. 근데 미니카도 약간 이런 반응 아닌가? 처음 할 때? 어, 맞아. 아니야, 미니카는 이런 반응이 아니었고, 그냥 내가 그냥 시작했어. 꿈 때문에 시작했잖아. 꿈에서 미니카 돌려가지고 시작했지. 와, 왜 이렇게 자세히 아냐? NC백화점 옆에 신청은 지금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오세요, 봉준이가 국밥으로 사드립니다. 안 돼, 안 돼. 미니카 상황이 잘 끝냈습니다. 미니카 재밌었어. 와, 시간 가지고 밤새고 힘들어서 누가 오고. 아, 그 와중에 소름 돋는. 이거 언제 주냐 이거. 그냥 그거 달고 에버랜드 가요. 어차피 뭐 가리고 있는데 뭐 오늘. 그래, 사진 찍어줄게요. 잠들어. 네, 오늘 방송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가세요. 자, 오늘 새벽에 서울 올라가야 돼가지고. 이 콜라도 두 개만. 아니, 폭동이 아니라 지금 밤을 새가지고 좀 자야 돼서. 왜냐면 이제 에버랜드 이제 놀러 가기로 해가지고, 네, 새벽에 이제 출발하는 거 있거든요. 미국밥도 좋구만. 팝시. 콜라 팝시. 민심 굉장히 좋아졌다가 또 민심 쪽으로 갔네요. 패시브. 근데 뭐야. 간만에 이제 뭐 데이트하는 건데 솔직히 에버랜드 가서 컨디션 좋게 가야지. 아니 뭐 민심을 조정하고 뭐 어떻게 하든 가서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나도 무조건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욕을 얻어만큼 먹더라도 간만큼 좀 잘 됐으면 아니 근데 올라간 김에 핫도그 가서 딱 하나 하고 내려오면 좋겠는데. 뭐 어떤 거? 아니 다른 BGM이랑 아 밥을 하세요. 아! 인욱이 형 핫도그 한번 해주고 갈까? 올까? 야, 찬란해. 수육입니다, 인욱이. 아, 수육. 아, 진짜 그토록 맨날 말하던 진짜. 이게 맛있어. 아, 다들 다 모였네.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라벨님이라고 할게요.
아, 맞다. 화요일 날 합동방 못하겠다. 왜? 대단히 보니까. 30일 날 바로 월말 계산이야. 아, 맞네. 어. 화요일 날이요? 응? 화요일 날이요? 30일이요? 화요일 날이요? 31일. 31일이에요, 화요일 날이? 어. 바로 월말 계산이야. 31일 날 화요일인데, 바로, 네, 월말 계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혁이 형님이랑 같이 되는 거 같겠다. 그럴까? 서울로 오라 그래. 응. 피우고 가는 거야. 민혁이 형님이랑 같이 내려와 버릴까? 재욱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늙은 스타리그 하면서 같이 이제 합동방송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그 8강부터? 아, 4강부터. 그 과장님이 이제 뒤에서 진행요원으로 승점 체크해야 되는데. 아니, 너요, 너. 아, 나 그게 뭔지도 몰라요. 승점 체크. 감사합니다. 네. 이거 나도 늙은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맛있어. 늙은 스타리. 늙은 스타리 그 가서 대신 좀 바로 또 싸야 돼. 그래가지고 공지 올리고 딱 차야 돼. 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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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진짜 놀리라 죽어 보지. 아, 몇 번 했고. 사비하고. 꿀 찍어요. 아니, 여기, 아, 진짜 먹어보세요. 밥 말아서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독특한데? 아니, 여기 진짜 맛있다니까. 맛있는데? 뭐, 음식 갖고 있는 거 제가 봤어. 다른 게 뭐합니까? 본인이 직접 먹어야지. 아, 요즘에 맑은 공기 흥미 걸로 안 켜주고 비유가 걸로 그냥 켜주냐고 즐겨찾기 2만 명 찍어주려고 즐겨찾기 2만 명 찍으면 공약 걸게 하려고 얼마 남았대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진짜 얼마 남았대요? 한 50명? 어 그럼 진짜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얼마 전에 철구를 안 말했잖아 그때 또 한 150명 들었어 어 그럼 이제 완전 코앞인데? 이번 주 내로 되겠는데? 즐겨찾기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지금 몇 분 계셔요? 아, 1500분 계신데 즐겨찾기 안 눌러주신 여러분들 즐겨찾기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뜨거워. 이렇게 돌아가기 진짜 차례예요? 내 차례인가 이제 들 차례인가? 근데 그렇게 얘기 아 뜨거워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해줄 거 압니다 야 철구 형이 너랑 윷놀이방 하려고 했는데 너가 방송 안 했었어? 그날 밤새가지고 안 했어 아 철구 형이 얘랑 윷놀이방 하려고 했었어? 와 그 좋은 기회를 씨 그래도 얼굴 한번 봤다고 하지 아. 어떻게 만날 사람은 다 만나게 되지 않겠어? 아니야. 절대 안. 왜? 아니, 어떻게 방송하다 보면 철금님이랑 이렇게 연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얘가 내가 이제 포켓 같이 갔잖아. 와, 역시 사회생활 겁나 잘하는 사람 진짜로. 철구 형, 바로 이렇게 담배가 이렇게 있잖아? 불 바로 붙였다. 진짜. 바로 가야 돼, 우리. 원래. 대한민국 사회는 학연, 지연, 흡연으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흡연에서는 형인데 바로 이제 그 가야 돼. 아니 불 좀 붙여준다고 간신 같은 새끼야 아니 그럼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지 그래
형님 담배 필 때도 불 존나 붙였잖아요. 그럼 된댕이 하나 추가 감사합니다. 웅진이 형이, 아, 그러고 보니까 담배 끊은 지 반 년이 됐나? 완전 넘었지. 와. 웅준이 형도 이제 저랑 같이 담배를 폈었으니까. 대단한 게 가끔 술 먹다가 제가 피고 싶다 그러거든? 근데 결국 안, 절대 안 피거든요. 난 그냥 필 줄 알았거든. 야, 그냥 미워 간단 말이야. 담배 펴볼까? 그냥 피라. 근데 절대 안 피. 근데 여자친구는 안 생겨. 어, 그래. 챔스 그거 올라왔어. 막 예쁜지 안, 안 올릴 때 되는. 그러니까 그 민지가 올렸네. 물통 좀 줘라. 그렇지, 이제, 담배 폈을 때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담배로 다 풀었는데, 진짜 잘 지금 풀 게 없어. 진짜. 잘 풀렸어. 그래서 그때보다 오히려 옆에는 더 중독된 거 좋아. 어, 맞아. 어, 진짜. 그때, 진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이후로, 진짜 여기 아플 때 끊을 수가 없어. 원래 작년에는 봉준영 집 가면 이제 모니터 앞에 꽁초 쓰고 진짜 선인장이었어. 맞지? 네. 미쳤었어 진짜. 그때 진짜 많이 그것도 독한 담배를 펴가지고 아, 나 그때였으면 봉준영이 따로 부르면 진짜 절대 안 갔을 거야. 진짜 그때 담배 폈으니까 집 방 하나 시키고 방 하나 시켜가지고 관심 누나 보자. 아, 그럼 모자라요? 어, 어. 이모님 죄송한데 밥 한 공기만 주시겠습니까? 네. 진짜 몰라서 그런 건데 아빠는 지금 왜 죄송한 거야? 원래 스택 안 된다고. 아, 스택 하루에 50스택 이상 쌓아. 죄송 스택. 어. 지하철 탔거든? 응. 와, 또 해를, 어? 보고 왔다, 진짜. 와, 진짜. 출근 시간에? 아니, 퇴근 시간. 퇴근 시간에? 아, 해리지. 진짜 너무 해리던데? 와. 아니, 어떻게 지하철 타는지 모르겠어. 그 민구 형님이랑 탔었는데. 까득 차가지고 한 몇 개 보냈어요, 지하철. 그 복잡해, 노선. 아, 땀도 너무 많이 나고. 아, 뭔 또 내일 에버랜드 골든벨을 쏴. 또 골든벨 내리면 그만해라, 진짜. 근데 진짜. 골든라벨. 여기 돈 없어, 지금. 수줍에 돈 없어. 내일 에버랜드 아침에 도착할걸? 일찍 가잖아요? 일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뭐냐 좀 놀라면 아, 파 놀라면 그래서 새벽에 출발. 난 제가 오늘 봉준이가 옆에 안 보고 잤으면 좋겠어. 내일 운전해야 되니까 조심해야 돼. 지금 날밤 새서 바로 돌아가 줄걸요? 에버랜드 방송이 안 되고 에버랜드 방송 촬영했는데. 화요일 날, 예, 여러분들, 월말 결산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아, 근데 인우 형님 월말 결산 할 때 맨날 오는 게 좀 약간 불안하다, 맞죠? 소유사라. 낙수지. 근데 인우 형님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공업을 좀 도와주세요. 연말에는 저희가 서울 한번 가죠. 그래서 그건 안 돼. 말 없어. 말 없어. 아 근데 우리가 더 많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많아졌네. 이렇게 셋이 안 되네. 민구 형, 준이 형. 아 민구 형 지금 어디 있어? 몰라요. 연락도 별로 없어. 카톡 탄거 이 형 도치아 뽀뽀 형님 합방하러 서울 갔어? 어. 그거 여자친구 만나는 거 아니야? 네, 아빠 안 했어. 뭐 겸사겸사 갔겠죠. 근데 연락이 없네. 겸사겸사가 아니라 그 이유가 커졌구만. 아니, 내가 봤을 때. 컨텐츠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진짜 밤낮 할 거 없이 맨날 술 먹방 하잖아. 그 이유가 그 방송을 안 켜가지고 급한가 봐.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낮에 술 먹고 그다음에 그다음 낮에 또 술 먹고 있길래. 아니야, 낮에 술 먹고 밤에 술 먹고 새벽에 술 먹고. 어 진짜 어 급한가 봐 진짜로. 아니 데이트 비용은 아닌 것 같고. 한번 그 뭐야 피파 대회 때문에 방송을 안 해가지고 민구 형님 데이트하는 거 몰래 따라가서 구경해보고. 그러니까 맞지. 우리 먼 뭐 진짜 다 먹고 튀김 하는 중이라서 먹고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추천 추천 추천. 아긴 아니야.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나도 진짜 좋아. 아 그러니까 뭐 연이 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 진짜 자주 왔었잖아요. 옛날에 정말 자주 왔었어요. 아, 일단 누구랑 왔는데요? 여자분이랑? 남자친구랑 왔죠. 아, 왜 말을 끊어요? 아니, 남자친구랑도 오고 가끔은 여자 후배랑. 아, 여자 후배? 후배! 아, 후배라. 아, 후배! 좀 오빠 같다. 후배들이랑도 왔구만. 잘하구만. 아싸. 내일 민경 씨랑 같이 가는데 말해야겠다. 여자 후배랑. 진짜. 너 여자 후배 왜요? 왜요? 너 그렇게 나올 거야? 내일 한번 제대로 한번 해줘서. 내일 그 파티 만들어야겠다 진짜로. 재밌겠다. 왜냐면 왜냐면 이제 혼자 운전하게 되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뒤에서 막 이렇게 떠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해 파티 만들어놔야겠다 진짜로. 너도 가자. 혼자 어떻게 가려? 근데 짝이 안 맞는 거야. 커플 데이트 아닙니까? 앙팡띠.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이 새끼 또 오늘 방송 킬 것 같은데? 흥빈 생중계. 홍준. 데이트 현장. 차랄라. 데이트를 급습하라. 방송 됐으면 따라갔는데. 아, 방송이 안 돼. 몰래 또 집해가지고 보고 싶다. 아, 나 근데 얘 진짜 살 진짜 많이 쪘어. 파웅이 파웅. 근데 몸무게는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아니 네가 얼굴 살 존나 쪘어. 얼굴 불었나 그냥. 살이 늘어나는 거지. 몸무게는 1, 2kg 차이 나는데. 아니야, 어제 쟀어. 근데 자주 쟀어. 어디서 쟀는데? 목욕탕. 목욕탕은 정확해. 목욕탕에서 쟀을 때 77kg 나왔는데. 아, 목욕탕 다. 아니야, 저도 오늘 집에서 방송 안 켰어. 어제가 엊그제네. 아, 야, 채팅창에 설마 이거 진짜야, 이거? 어. 홍준아, 밥 네가 다 먹어라. 애들 밥에 네 숟가락 닿아가지고 안 먹고 있다. 이거 진짜야? 봐요 이거 시끄러운거 와. 아이스크림도 그래 아까 안 먹었던 거. 아 나 진짜 오면서 얘가 빵 웃겼거든? 근데 뒤에서 이제 기우다형님이 존나 욕하면서 아 김우진 새끼 빵 웃겼네 했는데 나는 난 대꾸도 하기 싫었어 그냥 진짜. 어차피 나 아니라고 해도 안 믿으니까 그냥 대꾸도 하기 싫어가지고. 와 근데 이 새끼가 좀 이따 이신직구 하느라고 웃으면서. 아니 나 웃긴 게 아 그니까 봉준이 형이 욕하길래 아 이거 내가 꼈는데 내게 묻혔구나. 봉준이 형 미안한 게 그냥 이랬어요. 물어보지 않고 아 누가 빵 웃겼지 봉준이 게스트야. 그래서 내가 꼈는데 내게 내 냄새가 아닌가? 그랬는데 아니었어 봉준이 형이. 아니 근데 형님이 빵 냄새가 정말 지독하더라고 인정? 아 근데 봉준이 형이 아 진짜 근데 왜 그러냐. 봉준이 너무 조용하게 가만히 있길래 나 봉준이 형 긴 줄 알았어. 아니 그냥 나 아니라고 말하기가 너무 쉬웠어. 어차피 안 믿으니까. 아 그냥 이제 더러운 거는 이제 그냥 자기가 안고 가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괴로운 게 뭔지 알아? 철구 형이랑 나랑 이제
철도형 차 타고 이제 앞자리에 가잖아. 둘이 둘 중에 한 명 광고 껴. 그럼, 아씨, 존나 더럽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냥 둘이 그냥 일상대화해. 광고 끼는. 형, 밥 뭐 먹을 거야? 아무도 더럽다고 얘기는 안 해. 자연스러운 거네요. 이거 진짜 비슷해. 그때, 포켓 갔을 때 느낀 건데. 죽도 잘 맞고, 정말 비슷해. 그냥 똑같지, 그냥.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생긴 건 다른데. 생활 습관이라든지 약간 그런 게 많이 비슷하지. 내가 봉준이 형한테만 하고 있는 거를 지혜 형수님이 철구 형한테 하고 싶어. 옆에서 하는 거 챙기고 뭐 이런 거. 야, 근데 봉준이는 니랑 결혼해야 돼. 아, 고마워. 아니면 니 같은 이제 동생, 니 동생이랑. 아, 아니니까. 니 같은 동생. 해들지. 아니, 너 같은 걸 가진 동생 말이야. 아. 오해할까봐. 아니 근데 채팅창에 철도도 똥 싸고 안 닦잖아라고 하는 사실인가요? 아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진짜 팩트예요? 아 진짜 그럼 이거 팩트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해. 내가 이제 철도형 스튜디오 놀러 가면은 항상 물이 안 내려져 있어. 아, 정말 짜증난다, 진짜. 아, 그니까, 나 존나 짜증나잖아. 형님도 옛날 그랬잖아, 기회에서. 내가 복수를 했어. 내가 그 위에다가 내가 얹었어, 내가. 와, 진짜 죽을 것 같아. 그 이만 똥 묻다. 내가 묻다 했어, 씨발. 너무 열받아가지고. 갈 때마다 안 내려져 있길래 내가 존나 빡쳐서 내가 묻다 하고 왔어. 와. 와, 진짜 형님들 너무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한번 넣어주세요. 와, 엄청 올라왔다. 엄청 더러웠나 보다. 준비 하나 주세요. 그건데 국민 말고서 술술도 간다. 아니 스칸저야. 저 새끼 왜 저래? 야, 쭈띠야, 스칸저 블랙해. 왜? 깔끔하게 들어. 아니, 열흘인데 자꾸 개내지 않냐? 저거 지금 누구한테 집에 오는 줄 알아요? 시청자. 왜, 왜, 왜? 그냥 쟤는 싸운다, 술 먹고. 그러면 안 되나? 난 개돼지라길래 여기서 돼지 돼가지고 난 말한다. 아니, 아니, 스칸저 술 먹은 것 같은데. 뜨끔했네, 씨. 아, 봉준이 보고 한 거라고. 아, 92년생 양띠야. 어. 뭐 나올 것 같아? 어쩌라, 아, 시청자들이야. 시청자들이야. 5, 6, 7, 8. 어쩌라고. 아, 진짜로. 어쩌라고. 아, 감자튀김 맛있다. 고구마 튀김 괜찮잖아. 띠야, 스칸즈 잠시만 보네.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재밌어. 아니야, 근데 싸웠어 지금. 야, 이 병신 나라 했어. 왜? 아니야. 쓰라 같은 쓰라. 아, 쓰라 존나 멋있어, 진짜. 아,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쓰라 오메 내리고 나니까 와 게시판에 이제 매니저에 관한 얘기 하나도 안 올라. 와 결국 내렸나 보네. 그게 진짜 거의 작년 제주도 때부터 심했던가? 맞죠. 제주도 때부터 말해. 반년 거의 반년 가까이 왔거든. 아, 그, 뭐야, 철구 형이, 오늘 평호 형 지혜와, 그, 결혼식 날, 다 데리고 오라 해. 나는 그한테 다 데리고 가려고. 아, 진짜요? 아, 나는 근데 조금, 좀 그런데. 네. 하도 욕을 많이 하지, 저로. 아. 스카이프 나도 욕을 많이 하지. 아, 진짜 만났을 때 하면 됐다. 그, 축하는
차장이 불러준 겁니다. 아, 뭔 내가 아예 나도 해달라. 지혜가 언년이 불러달라. 그래. 네. 어른들이 있는데 언년이 어떻게 불러? 왜 못 외웠다는데? 라라라라. 축제인데 거기는. 거기가 뭐가 축제인데? 결혼식은 축제지. 우리 인생에 한 번 있는 건데. 안 해주면 네가 쓰레기지. 내가 형 결혼식 날. 안 됐어. 맞네. 길덩이인데 집중했으면 결혼하시는데. 뭔 개소리야. 아, 나이가, 나이가. 아니야. 아니, 나이가 맞잖아, 나이가. 아니야. 19이잖아,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철구 형 결혼식 날, 방송 튀는 사람들은 좀 명정 조심해야 돼. 네. 아, 그렇지. 보인대 사람들 다 오는데. 아, 맞네, 맞네. 보인들 많이 오잖아. 맞네, 맞네. 축가는 고트라고요? 아, 그럼 하지 마세요. 철구 형님 결혼식에는 진짜. 아, 오겠다. 많이 오겠다. 근데, 봉준이가 거기서 축가 불러야지. 근데 홍보를 축가 못하겠잖아. 인기가 많아, 진짜. 홍보는 직접 말했잖아. 스카이프로 우리 그때 게임하고 있는데, 그, 봉준이 보고 무엔터 그 사람들한테 축가 좀 불러. 형님, 소파도 해줘야 되잖아요. 어, 아. 입방 좀 들어가. 그냥 집을 해줘라, 집을. TV인가? TV였나? TV였나? 집을 해라, 집을. TV인가 뭐 해주기로 했었어요, 그때. 소파, 소파. 소파, 소파였나? 아니, 형님들 결혼식에서 클릭물을 어떻게 불러? 첫 번째는 키. 고구마 되게 물어. 마무리. 언년이 부르면 아, 네. 지혜야! 네, 갑자기. 지혜야! 이게 오는데요? 반대야! 지혜야! 가슴을 제거. 이거 먹다가, 고구마 먹다가. 내가 버린 거야. 근데 문중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막말로 침뱉어서 먹을걸? 지 배고프면? 그건 아니야. 내가 뭐 침뱉으면 뭐고. 아, 그럼 아니면 미안. 아니,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 진짜 것처럼. 아니면 미안. 진짜 아닌가 보다. 아, 아닌가 보다. 들어온 거, 그냥 행간한 거 다 그냥 이렇게 흡수하는데. 보라카이 갔을 때, 존나 이 꼬지 같은 걸 이렇게 먹고 있었어. 그냥 존나 맛있어가지고, 와, 존나 맛있다, 존나 맛있다 했는데, 이제 철구 형 한 입 남은 거 이제 내가 뺏어 먹으려다가 이제 떨어뜨렸어. 아. 그럼 에이 뭐야 하고 그냥 가잖아. 근데 둘 다 이렇게 너도 나나 할 것 없이 죽어가지고 서로 먹으러 써. 울어서 들리고 지혜가 아유 미친 새끼들. 미니가 흥빈이가 18강까지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아깝다. 패자 부활전에서 올라갔어. 그래서 좀 극적으로 올라갔죠. 오늘 근데 미니카 진짜 잘 마무리해가지고 다행이다, 진짜로. 근데 아침이라가지고 7,000명이지. 내가 봤을 때 밤에 됐으면은, 와, 진짜 만 명도 됐을 것 같아. 맞아. 아니, 제가 어젠가? 그 철구랑 그 게임 했잖아요. 근데 스카이블러 누르니까 철구가 빡쳐갖고. 이 어디 산대, 개새끼. 내랑 주먹이 온다, 내려온다. 그래서 내가 장관으로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진짜로 방 묶고 내려올 것 같은 거야. 존나 무서워, 바로 사가 있거든. 근데 또 그 전날에 막 그 얘기 하던데, 봉준이랑 합방하고 자기 주먹을 운다러 간다고. 저기 근데 최고랑 봉준이 합방은 정말 재밌지. 철공라인 안 본 적 없던데. 올해 합방은 아직 좀 됐지. 됐지. 그때 니너스 말고 그 전에 스타리가 합방하고. 재밌지, 정말 재밌지. 그때가 최근인가? 공식방송. 맞아. 공식방송 때도 잠깐 했었는데 재밌었잖아. 재밌었지, 그때. 왜냐면 두 분이 워낙 친해서 언제 해도 뭐 어색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이제 너무나도 이제 둘 다 서로 생각하는 게 소중한 사람이라서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간질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죠. 스키장? 형님은 난 스키장은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숫자도 꺼내는 거 진짜 싫어요. 방송 키고는
아니 아니 나 방송 끄고도 스키장 안 그러면 안 이번 겨울에 그거 하자 극복 프로젝트 하자 무한도전끼리 아, 스키장 가가지고 그때 프로젝트 무한도전 했던 거 그거 하면 되겠다 어. 걸어 기어 올라가는 거 있잖아 아니 그때 갔던 사람도 우리가 너 말고 다른 사람들 다 인정할게 그 사람들 쳐 그래서 네가 그 이제 하드캐를 하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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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네 그러니까 괜찮네. 뭐 흥민이가 철구 목장을 하고 내가 뭐 다른 사람하고 민민 형님이 다른 사람 해가지고 말 좀 해 어. 철구 형님 근데 아 나 진짜 깜짝 놀랐 철구 형 원래 방송에서 막 이렇게 나한테 조언 같은 거 많이 안 해 왜냐하면 자존심 상해 할까 봐 갑자기 불러 야 너 왜 이렇게 말 안 하지 말 좀 해 봉준아 라고 그 정도로 내가 진짜 개인 파티 만들어. 어. 그때 진짜 답도 없었지.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뭐 복합적으로 다 됐던 것 같아요. 뭐 마음대로 좀 안 돼서 멘트가? 아니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감전동 벗어나서. 그냥 콩벌레였어. 왜? 근데 맞고 바로 간 거 아니었잖아. 그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부담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코 형님이랑 처음 보는데 아, 처음 나이 차이도 있고 이제 디스 같은 걸 이제 마음껏 못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멘트 자체를 안 쳤었다. 쫄아가지고 아. 그리고 이나 옆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갈팡질팡 했었어? 이나를 챙겨야 되나? 아니면 아 그러니까 방송과 부팔 사이였네. 그냥 대장이었어요. 버팔로.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아, 근데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진짜 그때 얼마나 최악이었냐면은 그 이나한테 그 어, 착한 이나한테 담배 피냐고 물어봤죠. 아, 너 답답해서. 말할 게 없어. 말할 게 없어서. 그 멘트를 쳤다 방송에서. 미친놈이네 이거 완전. 여자한테? 말할게요 너무 없어 그 정도면 내가 얼마나 미친 새끼였는지 알겠지 이상해 그거는 콩벌레가 아니라 완전 방송을 보면 완전 이상하겠구나 아 진짜 와 대박이다 근데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미친놈이다. 와, 철구가 팬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때 팬스였을걸요? 맞았나? 어, 아니, 왜냐면, 그, 이동 방송할 때, 맨 앞에, 앵글 맨 앞자리에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앉았었는데, 아무 말도 없고 이렇게 서로 딴데 철구만 보고 가가지고, 이게 초반에 하다가, 뜨지뿌지 돼가지고. 그 극복하면 얼마 걸렸는데, 감정도 돌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펩시 조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님 덕분에 아, 다양님 10회 선생님 이제 다양이가 나를 살렸어 부산에 왔을 때 근데 이게 감전동 오니까 확 달라진 것 같아 사람이 아 진짜 안양이도 그때 처음 본 거였거든 근데 나 안양이 솔직히 말해서 좀 아 여러분들 좀 지난 얘기니까 해도 됩니까? 딱 처음 와서 보자마자 좀 놀랬던 게 와, 진짜 마구마구 캠프인가? 진짜. 그 전까지 맨날 방송하면. 와, 깜짝 놀랐어, 진짜. 어, 다행히 그 방송 봤거든요. 그래서. 아, 내 비율이야? 아니, 진짜, 형 같은 경우는 마구마구 남자 캐릭터고, 진짜, 안양이는 마구마구 여자 캐릭터야, 진짜로. 깜짝 놀랐다니까. 아. 와,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캠이 잘 맞겠다.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좀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그 뭐야 어떻게 비유당 잠깐 그거 이방 안 찾았어 안 찾았어 아직 안 넣었나? 이, 아, 지금 들어온 사람 다 우리 방 원래 지금 3,000분 가까이 들어온 거 돌고 원래 그런 얼마 올리죠? 아 15,819명 즐겨찾기 좀 여러분들 많이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있으면 2만명 되네. 2만 명 되는데 뭐 2만 명 되면은 뭐 이렇게 뭐 차랄란 그런 거 없습니까? 공약 같은 거? 공약이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스카이다이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공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뭐 혹시 에버랜드 뭐 오실 분들은 네, 뭐 네. 오면 안 되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데이트해야 되니까 형님과. 형님도 왔잖아요. 아 저는 솔직히 보디가드로 가죠. 아 그래요? 예. 뭔데? 아 부럽다 근데. 나도 이 형 방송권 못 하는 줄 알고. 네. 만약에 팬 사진 찍어달라 하잖아. 그러면 팬한테 야 커피 사달라 그래. 사람 새끼냐 진짜로? 아 맞아. 맞아. 아니 커피 정도 괜찮잖아 팬인데. 골든벨. 아니 너 추러스랑 커피 중에 뭐가 좋은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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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가 좀 나. 추러스 맛있지 에버랜드. 내일 혹시 그러면 뭐 자유용권 4만원짜리 꾹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얻어먹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라도 오고 싶은 분은 오세요. 네. 커피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형님도 창고로 입장권이 4만원인 거 기억해주세요. 일단 여러분들 공지 쓰도록 하겠고 오늘 미니카 방송 이렇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즐겨찾기 좀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아이고.